부산 불교계가 몽골에서 펼친 자비보살행을 전해드리는 해외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부산 불교 복지협의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은 몽골의 어르신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전하고 효행을 실천했는데요. 이 소식은 동행 취재한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국립양로원. 비오는 날씨에 긴 이동 거리와 바쁜 일정이었지만 햇볕이 나는 틈을 타 스님들과 일행 등은 몽골 평야에 돗자리를 깔고 자연 속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드디어 국립양로원에 도착한 스님과 일행들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안부를 전하고 대부분 불자로 이루어진 어르신들도 스님들을 보며 환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을 뵈니까 꼭 고향에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스님들은 양로원에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기도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입니다. 살아 있을 때보다 행복하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이어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스님들과 일행들은 공산 정권의 종교적 억압에도 끝까지 남은 유일한 사원인 간등 사원을 방문하는 등 몽골 라마 불교를 체험했습니다. 스님과 일행들은 만이차를 돌리며 업장 소멸과 복락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전혀 몰라. 그러다 보면 저것만 돌려도 경전을 읽을 공덕이 있다. 이어 러시아의 불교 탄압을 극복하고 복원된 아리아발 사원을 찾아 반야심경을 독경하며 부처님의 자비가 몽골에 널리 퍼지기를 서원합니다. 티벳 불교의 전통을 이은 라마 불교 사원의 아군이 일반 불자들이 편안하게 절에 와서 참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불교가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스님과 일행들은 이번 몽골 방문 기간 동안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찾아 의료 6,000벌과 정성이 담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제자들은 몽골 현지인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하며 인연공덕을 쌓고 보람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